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알보예요. 알보. 요즘 식테크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많이 많이 알려졌죠? 가격 역시 이 정도 무늬에 이 정도 크기면 무늬별로 달라요. 무늬별로. 얘가 제일 비쌀 때가 한 장이 120, 130까지도 올라갔던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3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대충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제일 많이 찍어본 게 300에서 500 사이? 그 정도?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든홀릭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고객들에게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가든홀릭은 무슨 카페예요? 카페는 반려식물로 같이 내 생활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컨셉을 맞췄고 그래서 힐링하는 장소입니다. 식물 카페는 언제 창업하신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식물을 예전부터 좋아하셨어요? 식물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키우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희귀식물에 너무 꽂힌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희귀식물을 하나 둘 키우다 보니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싶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게 사업으로 된 거죠. 취미가 사업? 아, 이게 구경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저희는 관엽이 메인이에요. 이런 제클린이나 또 여기 알보, 몬스테라 알보, 무늬 알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관엽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식물들은 다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 판매하는 거죠. 제 영혼만 빼고 다 판매합니다. 벽면에 고정형도 있고 이렇게 액자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액자형이 더 좋더라고요. 여기 식물이 몇 종류나 될 것 같아요? 제 목표는 500종류인데 그 정도 되려나요? 제일 인기 많은 식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알보예요. 알보. 요즘 식테크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많이 많이 알려졌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게 이제 알보, 몬스테라 알보인데 알보하고 무늬 몬스테라랑 구별을 처음 식집사이신 분들은 잘 못하시거든요. 몬스테라 알보 바리에가타는 이렇게 흰 색깔 무늬예요.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산반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조금 값어치가 더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무늬 몬스테라예요. 무늬 몬스테라는 약간 노란빛이 더 나죠. 그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가격 역시 이 정도 무늬에 이 정도 크기면 무늬별로 달라요. 무늬별로. 얘가 제일 비쌀 때가 한 장이 120, 130까지도 올라갔던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개방이 됐고 수출입이 가능하면서 또 식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생기면서 많이 떨어졌죠. 저희는 이게 소소한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비싼 것보다는 싸면서도 제가 힐링할 수 있는 거 안 중요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엽죠. 이름이 뭔가요? 얘는 메일이에요. 메일이.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이렇게 반반. 네. 어떤 분들은 반반이 너무 예쁘다고 하죠. 이게 손이 비치잖아요. 네. 이 반반인 아이들은 흰 지분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타기도 하고 색깔이 까맣게 변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소고기 마블 A급은 마블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쪽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선호하시죠. 식물도 트렌드가 있나요? 식물 트렌드 있죠. 일반 식물을 많이 관엽을 좋아하다가 희귀에 눈을 떴죠. 희귀화돼 레어템이야 하면 몇백 몇천이라도 가는 거죠. 이러한 바리에가타 많이 찾으시다가 지금은 그냥 식물은 다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요즘은 일반 관엽도 좋아하시고요. 봄날엔 특히나 꽃 위주로 많이 사시고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죠. 네. 식물 카페를 통해서 내가 뭐 정말 재벌이 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비추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케어하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는 분, 정말 진심이신 분이 식물 카페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 원하신다면 가든홀릭에 전화 문의하셔서 창업 문의하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언제든지 콜해 주십시오. 제가 주력으로 많이 또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이 테라리움이에요. 네. 이 작은 용기 안에 나의 정원을 꾸미는 게 테라리움이에요. 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메뉴는 사실 일반 카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메뉴는 비슷한데 저희만의 독특한 아이템이 따로 있죠. 티라미슈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트리미슈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트리미슈. 티라미슈와 트리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화분을 퍼먹는 거죠. 삽으로 이렇게 썼어? 이렇게 퍼먹는 것이 저희 컨셉이에요. 이거 먹고 차 마시고 여기서 이제 다육이 심어간 체험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음료 판매, 식물 판매나 가드닝 클래스 중에 트릭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비중이 높나요? 지금 봄이라 더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식물 판매하고 가드닝 클래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출원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제일 많이 찍어본 게 300에서 500 사이 그 정도? 평균이에요? 좀 많이 나온 날이에요? 좀 많이 나온 날이죠. 평균은 아직 뭐 좀 미비하지만 점점 늘어나겠죠? 화분도 네. 트렌드가 있죠. 맞아요. 주가르송은 거의 이제 수제 토분에서 이제 옷의 샤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클릭이 뭐 10초 컷이고 1초 컷이에요. 뭐 1분 컷. 얘는 거의 8, 9만 원에서 10만 원. 네. 작은 아이들은 뭐 한 5, 6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식물이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뭔가요? 과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얘는 물이 꽉 차 있어, 화분에. 그런데 모르고 더 주시는 거예요. 뿌리가 썩기 시작하거든요. 과습 말고 제일 또 많이 죽는 원인이 뭐예요? 병충해죠. 실내에서는요, 거의 뿌리파리. 막, 과습인 상태에서 더 많이 잘 되거든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피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분에 이제 입재로 된 걸 뿌리시기도 하고 물로 타서 주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쓰는 거는 거의 이게 제일 많이 써요. 효과도 좋고 유기농제제고 살충, 살균, 영양제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냄새도 없고 유기농제제이니까 국가에서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라서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잎에만 뿌리나요? 아니면 줄기하고 흙에도 뿌리나요? 저는 흙에도 뿌려요.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이렇게 한 번씩 뿌리고요.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 여기에 다 스며들거든요. 보통 어떤 영양제를 많이 주나요? 저는 이게 12가지의 영양제가 다 같이 들어있어서 좋아요. 그게 한알 한알에 다 들어있어요. 국내에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질소인산가리만 따로 있고 뭐 칼슘 따로 있고 이런 영양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작거든요. 네. 한 20cm에서 25cm 정도 되는 화분에는 두 번 정도 뿌려요.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화분들 있잖아요. 이런 식물들에게는 한 번 정도만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그놀릭 찾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찾아주시면 정말 그 친구들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워서 예,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식물은 나는 똥손이야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저희 가드닝 클래스 있습니다. 그 자격증만도 있고 해서 내가 티칭할 수 있고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정말 내가 키운다면 좀 제대로 알고 잘하고 싶으신 분들 항상 문의 주시고 내 작은 용기 안에 테라리움도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가드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